소스 만든 거 찍으면 되지. 그렇게까지 뭐. 스케치 써는 거구나. 네모나게 약간 길게 해가지고. 한 정도 템포로 네 등분만 하면 될 것 같아. 그래도 좀 태양석처럼 위에서 실제로 그래야 넓게 퍼지는. 전분가루, 전분가루. 응. 안에는 안에도 좀 발라줘. 봐라. 아니 통은 뭔가 약간 원래 내부 내부 끌고 있잖아. 물 넣고 해야 돼. 파기하면 엮어야 되는데. 사후 형식이 끓을 빼면 안 된다 말이야. 기름 맛있 텐데. 맞네. 살 튀겠다. 봐봐, 살이 바삭하게 튀겨도 한 점이 남았다. 맛있네. 간하다. 좀 짭짤한데? 소금이 약간 그러니까. 그게 붉은 소금이야. 붉은 소금이 좀 덜 짠데. 어? 괜찮은데, 근데 좀 간간해야지 중화요리가. 아니야. 뭐냐? 꼬리? 아니, 이게 올해 잡은 거 중에 제일 큰 거야. 이게? 요번 시즌 작년 가을부터. 잘 먹네. 내가 분유를 잘 못 끓이니까 되게 흰기가 된 거야. 와, 이건 좀 아까 거기가 소금 좀 많이 좀. 거기가 좀 짠데. 근데 약간 좀 간간해야 돼. 이게 싱거우면은 매래 넣었어. 이건 뭐야? 자, 잠깐만. 보이는 도른데. 아, 너무 딱. 아이. 한 40 정도 하겠네. 최소. 이거 하나 이제 좀 옆에 먹여 가지고. 근데 이거는 좀 넣으면은 탕수하기에는 좀 작은 거야. 좀 더 커야 돼. 그지 않냐? 그러니까 생선이 여기서 한 3cm만 넣고도 살이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. 빵이 좋아지니까 먹기 더 많은데. 전 이게 맛있네. 다음은 좀 바삭하게 먹거든. 튀기듯이. 야, 먹어, 많이 먹어라. 생기가 괜찮죠? 소스 괜찮네. 아까 전 내가 다친 거지. 그러니까 거기서 다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맛있네, 소스. 이거 와. 피질도 못 먹었네. 이제 줘야 돼. 응.
아, 잘 먹는다. 이뻐. 못 떨어뜨렸다. 와, 잘 먹네, 생각보다. 이제 고문이한테 줄게. 이거 두 개를.